아, 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올립니다. 와, 교회 성가님들 달걀 드시나요? 저희 교회 달걀은요, 그 권사님들이 달걀을 모아서 부활절 계란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부활절 계란 회의를 내년 4월달 열려요. 내년 4월달 열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도가 모르는데요. 달걀 제도가 몰라서 너무 걱정이지만, 어떻게 하려면, 뭐냐, 일정이나 며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몇일날 사왔나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여기까지 하면, 당연히, 유통기한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도가 모르니까. 우리 집에 달걀 계란은요, 막 프라이팬으로 구워 먹잖아요. 아, 그게 맛있더라고요. 제도가 모르시면 아마 유통기한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달걀 샐러드요. 글쎄요, 달걀 샐러드는 카페에서 팔거든요. 저도 카페를 일했으니까 달걀도 할줄 아니까 아마 샐러드도 자신 있어요. 그 요리를 혹시 비만이 있다거나 아니면 피로가 안 부족한 분들 아니면 소화망을 환자들에게 줄수 있는 달걀을 선물드리고 싶어요. 아마 비만이 있으신 분이 너무 많아서 특히 샐러드를 추천해 드릴게요. 아, 달걀 샐러드가 너무 맛있어서 채소도 들어가고 달걀도 들어가는데, 스님이 내가 달걀을 안 먹었다 하면 제가 걱정했을걸요? 그래서 달걀 결심한 이유는요, 체지방이 부족할까봐 걱정돼서 먹으려고 해요. 아마 이틀이면 한 3주 뒤에 몇 킬로 빼나 봐야죠.